네 13번째 파트입니다 매일매일 가능하면 올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 근래에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정리하다가 자료 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비디오를 만들고 나서도 후반 편집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하기 때문에 혼자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죠? 힘든 것도 둘째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아침인데 제가 학교에서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금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죠. 이, 이거를 만들다가 뭐 에러 나서 날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 하다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일단 뭔가를 만들었다는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은 일단 뿌듯합니다. 해놓고 나면 어, 나중에 하면 아 저거밖에 못했지 하는 후회가 들더라도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실 때는 내가 늘었나 안 늘었나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 다 겪고 나면, 뭐, 짧게는 한 달, 두 달, 막, 어, 길게는 뭐, 1년, 2년 뒤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영어 했는지. 저 예전에 했던 거, 기록 같은 거 다시 살펴보잖아요. 아, 정말 영어 늘었나 안 늘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한 1년 전거 뭐, 들어보거나 쓴거 보면, 아, 뭐야! <laughs>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라 생각이 잘 들지 않으셔도, 어, 꾸준히 하면 무조건 는다라는 법칙은 항상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이요. 어떤 예외를 발견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어, 그래서 저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이거 힘들더라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수준이 되면 마이클 글래드웰의 1만 시간 법칙 있잖아요. 10,000 Hours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그만큼 했다 그런 책이요. Outlier에서 그거를 뭐별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뭐 열심히 하는 놈이 짱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결국 끝내는, 이어내는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였네 들였느냐, 안 들였네가 아니고 결국은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어, 그럼 일단 첫 문장부터 보실 건데요. 어디부터 들어볼 거냐면요. Okay, so I watched your interview with Forbes, uh, Forbes conference on a philanthropy. 여기부터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문장부터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온 거냐 하면 보시면 뭐그 전에 바로 전 문장은 농담이었지만 스위치 기어라는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아, I want to switch gears 이 표현이요, 그죠 토픽 바꾸려고 할때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오프라가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쇼를 시작하게 되었는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오프라의 삶에서 필란스토피 그러니까 자선 사업가. 삶 이런 거에 대한 토픽으로 넘어가는 그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볼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tched your interview with the Forbes conference on philanthropy. Mm -hmm. And you sai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which was that early on, some of your biggest mistakes in giving were because you made emotional decisions. Yeah. And yet we learn here at the GSB like one of the crucial messages we take away with us is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be, as you said before, self-aware, to, to be understanding, often to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요. So I wanted your interview. 인터뷰를 받때 뭐야 한 거야? The Forbes Conference. Forbes Purpose Conference. f o r b e s 는그 잡지 유명한 잡지 있죠.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에 대한 인터뷰예요? Philanthropy. 그 자선 사업가로서의 그 Oprah를 인터뷰한 겁니다. 어, 그 자선사업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요. 그리고 And you sai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걸 얘기했대요. 거기서 인터뷰에서. So, which is. 그것이 받는 거죠. Which가 요거를. 그 interesting한 게 뭐냐면 Is that. That. Yeah죠. Early on. 초반에 Some of your biggest mistakes. 당신이 만든 어, 정말 큰 실수들이요. And giving w a r 뭐였다고요. Because. Yeah죠. You made an emotional decision. 당신이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당신의 굉장히 큰 실수였다. 초반에 커리어에 있어서. 그래서 And. 아, uh, yet we learned here at GSB, like uh, one of the crucial messages that we take away from us is that it is really important to be, as you said before, self-aware, to be understanding, often to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여기 보시면 뭐냐면 그러나랑 같은 뜻이죠. 예시요. 예시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버시랑 같은 뜻인데요. 훨씬 호흡이 짧아서 더 자주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버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예시라는 것이 어, 우리나라 사람들잘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learn here at the GBSB. 이거는 이제 스탠퍼드 비즈니스 스쿨 얘기하는 거죠. g r a 그 School 중에서요. 비즈니스 스쿨이요. 그래서 One of the crucial messages.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대디아 a 래요 We take away.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 이런 take a w a y 라 표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요. 언제 많이 쓰냐면 책이나 이런 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요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Takeaways라고 해서 명사로 쓰여서 Takeaways요. 이렇게 명설을 쓰면 복수가 될수 있죠. 가져가야 할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점. 이거의 핵심. 이런 뜻이죠. 이게 이 어, 연설의 테이크어웨이즈다. 이게 이책 챕터의 테이크어웨이즈다. 해서 서머라이즈하는 식으로 해줍니다. 고그 얘기를 하는 건데 테이크어웨이는 여기서 동설을 쓰였기 때문에 어, 가져가야 할 것들. 누가요? 여기 대학원생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 오늘 이거, 이것으로부터요. 그래서 that is a real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거죠. as you said. 당신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self-aware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모르려 to be understanding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려 자주 uh, to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take away다 take away 하,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여기부터 볼 겁니다. You yourself have been the master of you, master of you know, h a r a e s s i n g vulnerability, vulnerability with yourself and your guests over the years. So, how do you strike a balance between emotion and logic? 해서 해서 you yourself have been the master of you know, harnessing vulnerability with yourself and your guests over the years. So, how do you strike a balance between emotion and logic? How do you make sure that you're making logical decisions when you're giving? Oh, these are so well thought out, these questions. <laughs> Thank you. Okay,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minute. <laughs>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문장 보시면 은 uh, you yourself, 당신 스스로요 have been a master the master of you uh, you know에 대한 것은 이제 당신이 당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의 master예요 당신은 당신 사용설명서를 잘 알고 있다 오프라에게 한 말이죠 오프라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master라고 했습니다 the master 했다고 당신의 사용설명서를 알고 있는 harnessing이라는 것은 harness 여기서 온 건데요. Harness라는 것은 원래는 고삐입니다 고삐 원래 뜻은 고삐에요 말의 고삐 있잖아요. 그 말의 고삐가왜 말에 달려있는 거냐면, 그 말을 조정하려고요. 그래서 거기서 온 뜻입니다. 그래서 Harness가 한다는 것은 동사로 해서 ing를 붙인 거고, Vulnerability를 Harness가 한대요. 뭐냐면, Vulnerability라는 것은, 어, 특히 정신적으로요. 감정, 물론 육체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컨트롤 한대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것을 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 의미로 Harnessing Vulnerability를 쓴 겁니다 그래서 With Yourself, 어, 당신 스스로에 대한 그런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마스터 했대요 Your guest over the years, 그리고 당신의 게스트, 당신 뿐만 아니라 오프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의 게스트들도 그런 감정적인 조절을 오프라가 잘 하죠 쇼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over the, over the years를 하면서 몇년 동안에 거쳐서 over는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다 뭐가 있으면 쭉 걸치는 거예요. 그죠? 몇년 동안에 쭉 걸쳐서, 당신은 당신 자신뿐만, yourself뿐만 아니라, 어, 당신 게스트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그 상처받기 쉬움을 잘 컨트롤하고 조정했는데, 그게매스터입니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구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 a r n 가 뭔지. 예, 제가 구글링 해서 이미지를, 어, 봤는데, 제가 구글링 자주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여기 말에 채워진 이 난장이랑 이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말을 컨트롤하죠. 뭐 가라 서라 이런걸요 뭐 강아지용도 있네요 이런식으로요 어, 잘 조정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how do you strike a balance 밸런스를 어떻게 해요 between emotion and logic 그 이성과 감성을 사이를 잘 밸런스 잘 맞춰주는거죠 그걸 해주는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죠 결국 감정조절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걸 어떻게 잘조절 어, 하세요? 그러면서 How do you make sure? 어떻게 확신하세요, 데디아를 You are making, 당신이 만든 logical decision uh, when you are giving. 당신이 했을, 결정을 할 때, 당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uh, When you are giving, uh, making logical decision. 어떻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확실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These are so well thought out. 하면서 아만다에게 한 얘기죠? Thought. Uh, thought 이게 원래 생각이잖아요. out 해서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생각했네요 그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한 거죠? 깊은 생각을 한 질문이네요. 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랬더니 아마다가 thank you 했고요. Okay,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좀 생각해봅시다 하면서 이게 좀 질문이 어려우니까 좀 생각해봅시다 하고, 아, 자,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났고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 저희가 들어볼 문장은 여기부터겠죠? Well, I r e a l l y have to say that you need both. Uh, very good. <laughs> Thank you OK. <laughs> well, I would have to say that you need both. You need emotion and you need logic. So in the beginning, I was purely emotional, made a lot of mistakes. Um, I happened to be sitting I was. Sharing this story with um, Dean Soloner uh, just before he came on. I was sitting in Nelson Mandela's living room. And I'm not just saying that's a name drop, but <laughs> I was actually sitting there. You stayed with him, right? I stayed with him for, Stay with him. Stayed with him for 10, 10 days. 예, 열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 name drop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문장부터 일단 해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So, well, I would have to say that you need both both 둘다 필요하대요. 뭐요? 감정하고 그 감정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거둘다 있어야 된대요. I you need emotion 같은 얘기죠. You need a logic 두개다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설명했고요. In,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요. In the beginning I was purely 어 uh, purely라는 건 순전히, 완전히죠. 그러니까 거의 very의 뜻입니다, 매우요. emotion, 굉장히 감정적이었대요. 순전히 감정적이었대요. Uh, 그래서 made a lot of mistakes. 실수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니까. I happened to be sitting. I was sharing this story with Dean Selo, uh, Saloner.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uh, Dean Saloner라는 사람하고 공유했고요. Just before came, he came on. he가 여기서는 Nelson Mandela겠죠.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living room. 레슨 만델라 집에 그 리빙룸에 앉아 있었대요. And I'm just saying that to name drop. 그래서 네임 드롭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우리나라에서 토크쇼 볼때 아, 엊그저께 뭐 우성이랑 술 한잔 했어. 우성 누구? 정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네임 드롭핑입니다. 지금. 내가 뭔데 정우성 우성 이렇게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자기도 그 정도급이 되는 것처럼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하는 짓거리를 네임드라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게 있고요. 그래서 네임드라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라 아프리카 그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엄청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농담을 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 문장도 역시 농담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한게 아니고 I was actually 사실 actually sitting there. 그래서 그 다음 사실 그 사람과 앉아 있었대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넷스만델라랑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게 actually라는 표현 있죠 이 actually 어, 이게 사실은 뭐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반대 반대되는 얘기나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올 때 actually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그 너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블라인드 데이트 나갔는데 어땠어 친구가 물어볼 거니까 아닙 그러면 뭐 사실은 그 블라인드 데이트 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밥한끼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반전 있는 얘기 할때 액츄얼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요. You stayed with him. 그 사람이랑 같이 머물렀죠 한 동안. 그죠? 그래서 right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I stayed with him.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요? For 10 days. 그래서 10일 동안 네어슨 만대랑 실제로 같이 지낸 겁니다. 그죠? 거기서요. 어,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볼 겁니다. 첫 문장이, and I, and as I said to the dean, I could have, I literally could have written a book. I could have written a book.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iterally,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쭉 붙는 거죠. I could have written a book. 타이틀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called it 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요. 29ml e a s 라는 타이틀의 책을 쓸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s I said to the dean and Lisa, I, could have, I literally could have written a book called 29 Meals because I had 29 meals with him at that particular time. I w i s h I had. Yeah, you should h uh, I, I should have. You should. You should do it now. Yeah. <laughs> 예, 문법적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Crucible Written 어, 이 부분이요. 실제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러면. 안쓴 거죠? 어, 해석하시면 아, 그때 책을 썼어야 되는데 후회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후회했다는 건뭐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뜻이.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요.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적으로 해석하실 때 "cause I had 29 meals." 그래서 이런 책으로 불릴 그런 책을 쓸 수도 있었는데 쓰지 않았는데 어쨌든 "I cause I had 29 meals." 왜그랬다고요이 타이틀이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29끼를 먹은 거야. 냈으면 안 되라고요. with him 어 uh, at a particular time. 그 특정 그 시간이요. 그딱그 그 시간에 어, 내쓴 만들려고 29기를 먹은 거예요. 10일 동안. I wish I had. 이 말은 w i s h 죠 어, 나는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리 하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죠.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 yes, you h o u l d 그래서, 아, 그래, 너 했었어야 돼. You should. 그래, 그랬었어야 돼. 어, should do it now. 아니면 지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어, 조언을 할때슈들 많이 쓰죠, 영어에서. 어, 지금 쓰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서 조언 잠깐 살짝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 부분은 사실 위시 부분입니다, 위시 부분. 위시와 e 의 차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춘 겁니다. 위시는 과거고요, e 은 미래입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느낌적으로요. 아, 위시는 과거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과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다. 뭐, 한국말 이렇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hope라고 썼으면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희망하는 거죠. 미래입니다. 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시는 과거예요. 과거. 그죠? 이미 벌어졌던 옛날 일이에요. 그죠?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비슷하게 해석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죠? 좀 헷갈렸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아, 위시는 뭐고, 호프는 뭐지? 둘다 희망 아닌가? 뭐 바램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요.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말할 때쓸때 때 모두 다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위시는 과거, 호프는 미래입니다. 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들어볼 겁니다. So I didn't record it. So some things, some things I think was that the second meal or the twelfth meal. Anyway, so I was sitting in Nelson, sitting with Adiva. And here all, I didn't record it, so something I think was that the second meal or the 12th meal? Anyway, um, so I was sitting in Nelson, sitting with, uh, with Mediva, and we were talking about uh, how, how do you really make an impact in the world. And we were reading the paper, and we, I'd reached a point where I was no longer like, oh my God, what am I going to say? Um, 'Cause we were just sitting in silence reading the paper and there was an article in the paper about, you know, some tragic situation. Yeah, so I didn't record it because I so some things 어떤거요? I think it was the second meal or twelve meals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anyway I was sitting in Nelson. 넬 e l n 이 앉아있었고요. Sitting with Adiva 이런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We were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How do you really make an impact? 어떻게 좋은 영향을 어, 세상에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볼까 이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We were reading the paper. 그래서 어떤 뭐 paper 같은 거 읽고 있었죠.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요 We'll either reach the point 그래서 어떤 것떤 어떤 어떤 point 포인트에 이제 다 다르게 되냐면 그 포인트를 외월이 받는 거죠. I was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Like 뭐요? Oh my god, what am gonna say? 그래서 이제 레슨만들라하고 이런 엄청난 사람들랑 지금 있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Oh my god, what am 어, what am gonna say?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ecause we were just sitting in s i l e n t reading the paper. 그래서 조용히 그 페이퍼를 읽고만 했어요. 그래서 and there was an article in the paper about 어떤 페이퍼가 있었냐면, uh, some tragic, tragic situation. tragic이라는 건 어떤 재난 재앙요 이런 상황에 대한 uh, article 기사가 있었어요 article 그 재앙에 대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and both started talking about the way to end poverty is through education.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both started talking about the way to end poverty is through right. education. Right. And I said to him, I really, at some point, would like, like to build a school over here. And then he got up and called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aid, Get over here now, Oprah wants to build a school. <laughs> <laughs> and I was like, Well, I was thinking about <laughs> it. <laughs> I didn't say I wanted to do it today. Yes, <laughs> Yeah,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문장이, 어, 농담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하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We both started talking about we, uh, the way, 어떤 방법이요? End 하는 방법이요. End가 동사로 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end 바로 다음에 뭐요? 이걸 끝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대상을 끝내다요. 그래서 p a 티 l t 를 끝내는 게 뭐냐면, p a 티 l t 는그 빈곤이죠. 빈곤. 그죠? 그 보통 아프리카 얘기하면 파벌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가 고픔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서 뭐 굶어 죽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Through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요. 이런 러 파벌티에 대한 그 고통이나 이런 재난 같은 것을 없애 버리고 싶은 겁니다. 오프라는. 그래서 I said to him Mandela겠죠. I really at some point, 언젠가는 would like to build a school. 학교를 짓고 싶어요 over there. 거기다가 학교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뉴스 아티클에 나온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and then he got up 일어나서는 called it the minister of education. <laughs> minister to the education. 그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만들다가 and said get over here. 당장 이리로 와. now. 어 uh, 오프라 wants to build a school. 오프라가 학교 짓고 싶대. 그러니까 오프라가 I was like, well, I was thinking about it. 그냥 한번 생각해볼까 한 건데 어, 갑자기 일이 커져버렸죠. I didn't say I wanted to do it today.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하겠다는 건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귀엽습니다. 오프라. 이럴 때 보면.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부터 들어보실 거고요. 어, 질문 있으시면 남겨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도 오프라가 이제 자선 사업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거 어떻게 감정과 이성을 잘 조절해서 어, 매크 디시전을 할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